안녕하세요. 세무사 윤지문입니다. 오늘은 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료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요즘 고민들이 되게 많으세요. 사업자 등록증을 내냐 마냐 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는 점은 다 알고 계시죠. 근데 이제 2천만 원 이하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이제 부과가 된다는 점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순간 그 직장 피보험자에서 이제 박탈이 되시고요. 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금액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보험자에서 박탈이 되세요. 요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소득금액 500만 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?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 수입에서 50% 필요 경비를 제하고 그 난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럴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월세 수입이 이제 90만 원이면서 2주택자라면 연 수입이 이제 1,080만 원에서 필요 경비 540을 제외한 나머지 540이 소득 금액이 되죠. 그 소득 금액이 540이 되다 보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돼서 지역 보험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.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혜택을 준다고는 하는데 살펴보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건보료 이제 80%,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40%를 이제 4년 동안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.